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자동 소생현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동 소생현상, 그러니까 뭐 좀 너무 어려운 말 같아가지고 좀 쉬운 말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요즘은 자동 소생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죽은 젊은 남자 청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가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은 존재한다? 생명, 곧 생기는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기겠다.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고 이제 다음 사진을 동영상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발견된 개구리들이에요. 이 산에 사는 개구리야. 근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에는 얼어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봄이 되면 살아나요. 그 개구리를 잡아온 거예요. 그 이런 과학자들을 냉동생물학자들이라고 그래요. 냉동생물학자들은 이 동물들이 죽어도 얼어 죽어도 살아나는 동물이 있다. 그래서 이제 냉동고에 집어넣고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영하 8도. 그래서 아침에 와서 이렇게 이제 밤새 개구리들이 꽝꽝 얼어 죽었어요.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녹이면 이제 체온이 이거 녹아서 온도가 올라가서 녹으면은 이 개구리들이 살아나는 이제 그런 개구리들이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한번 녹여 봅시다. 이게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녹아요. 근데 이제 고속 촬영을 한 거예요. 자, 눈을 뜨고 꿈틀거리고 와 그러고 그 약 4개월 내지 5개월 이렇게 죽어 있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살아나요. 와, 이상하다. 그런 개구리들이 있대, 글쎄. 어머머, 그렇대? 이러고 지나면 안 돼.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보여줘요. 생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생기가. 생기가 존재한다. 생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기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은 사실은 많아요. 세빌리스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서 얼어 있으면 이렇게 죽어 있다가 봄 되면 살아나는 거 여러분 많아요. 뭐예요? 우리 여기 식물들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서 겨울에는 죽어 있었다고. 자, 그래서 봄에 온도가 올라가면 생기가 다시 들어와. 그래서 식물들이 봄에 꽃 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벚꽃이 점점 더 빨리 피잖아요. 왜 그래요? 온도가 자꾸 빨리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생기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그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온도가 생기를 받는 것에, 생기를 받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식물들이 꽃이 피는 것도 그렇지만은, 특히 어떤 거예요? 특히 뭐? 특히, 계란이 부화하는 거예요. 자.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돼요? 엄마가 품으면 병아리가 돼요? 엄마가 아무리 품어도 생기가 안 올 때는 병아리가 안 돼요. 아시겠죠? 엄마가 아무리 품어도 생기가 안 오는 계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계란을 15개를 엄마가 품는데 생기가 오는 계란만 병아리가 돼요. 그 중에 15개 중에 생기가 안 오는 계란은 병아리가 안 돼. 썩어버려요. 그럼 어떤 계란이 생기가 오고 어떤 계란이 생기가 안 오죠? 생기가 안 오는 계란은 왜 하나님이 생기를 안 보낼까? 그 계란에. 생기를 보내봐야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에는 생기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생기를 보내봐야 계란이 안 되는 계란은 어떤 계란이에요? 무정란이에요. 무정란이라는 것은 어떤 계란이 무정란이에요? 유전자가 다 준비가 안 된 계란이야.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그 계란 뭐야? 계란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나? 노른자가 있고 여기 뭐예요? 씨눈이 있어요. 저 씨눈이 뭐예요? 씨눈을 딱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보이게? 그 유전자가 보이는 거예요. 병아리 만들기 위한 유전자. 그 유전자는 더 확대 보면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를 분리해 보면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모세혈관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수백 개 유전자가. 그 유전자에 뭐가 가면 생기가 가면 병아리 심장이 만들어져. 심장이 만들어지면 그 심장은 어떻게 되게? 그리고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다다다 혈관들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심장 만드는 유전자, 혈관 만드는 유전자 다 따로 있는데 그게 다 생기가 와서 잠자고 있는 꺼져 있는 유전자를 생기가 가서 어떻게 깨워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아리가 되려면 엄마한테서 온, 엄마로부터 온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또, 누구한테서 온 유전자가 있어야 돼? 아빠로부터 온 유전자가, 그래서 이 아빠로부터 수정이 된 유전자. 수정됐다라면, 그거는 아빠의 정자 속에 있는 아빠의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아빠 유전자를 받고 엄마 유전자는 본래부터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양측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있는 온 유전자가 다 있어야 돼. 그런데 아빠 없는 계란은 아빠 유전자가 없어. 그러면 그 계란에는 생기가 안 와요. 같은 조건이 있어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계란의 겉모습을 보고 얘는 그래서 아빠로부터 온 유전자가 없는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그래. 수정이 안 된 아빠가 없는 계란 무정란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계란 박사라도 겉으로 보고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란 깨야 돼. 계란 깨가지고 노른자 위에 여기 붙어 있는 신원을 해쳐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저거 현미경으로 안 들여다봐도 어떻게, 어느 게 무정란인지 알아요. 그래서,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겉으로 봐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에는 생기를 보내 봐야 병아리가 되게 안 되게 안 되거든. 그래서 생기 안 보내요. 안 보내면 생기 없으면 살아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죽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썩어요. 그래서 생기가 안 들어오면 다 썩어요. 우리 인간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썩죠. 그런 인간이 탁 죽었다, 생기가 나갔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썩기 시작해요. 왜 살아있으면 안 썩을까? 그거는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가 자기들 마음대로 막 썩으면 번식을 하면 썩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은 우리 면역 세포에서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왜? 우리 면역세포 안에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고 있으면 부패 방지 물질들이 생산이 돼서 부패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 썩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탁 났다, 죽었다,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속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계란은, 계란은, 계란은 지금 생기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네, 생기 없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안 보냈어. 생기가 없으니까 계란도 썩어요, 썩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면 계란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럼 다들 살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계란은 썩어요. 왜 썩어요? 살아 있지 않으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계란은 썩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란은 본래부터 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란 그 자체는 썩어요. 계란 속에서 부패 방지 물질이 생산이 안 돼요. 왜? 생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란은 죽어 있는 것이고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썩어요. 그러면 계란은 언제부터 생기를 받기 시작할까? 예, 엄마가 품었었대요. 엄마가 품는다는 것은 뭐를 올려주는 거예요? 온도를. 엄마의 체온이 38도예요. 우리들의 체온은 36.5도야. 그 새들은 체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엄마의 체온 38도를 딱 유지해주면 드디어, 생기를 보내서 꺼진 유전자들 켜가지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 계란이, 그 신운이 생기를 받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빨간 점, 심장이 생겨.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피를 만드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혈관이 쭉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심장이 어떻게 하고 있냐. 찌끄만 점밖에 안 되는 게 이게 팔딱팔딱 뛰어요. 그때부터 이제 심장은 왜 팔딱팔딱 뛰게? 그때부터 전기가 통해. 전기는 어디서부터 나와? 그 계란 속에 있는 이제 그 영양소, 탄수화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분해되면서 거기서 전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라는 영적인 에너지를 보내주면 전기가 반짝반짝하면 심장이 팍팍, 그때부터 살아있는 거야. 그때부터 안 썩어요. 와, 여러분. 이땐 여러분이 와! 해야지. 와! 이게 감동적인 순간이야. 그게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야, 그래, 맞아. 그래서 생기가 있구나. 이걸 알면서 여러분이 함성을 지르고 이럴 때 생기가, 이야, 생기가 정말 있네. 우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만큼 뭐가 있어야 된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감동 없이 뉴스타트 하면 뭐 하는 건지 몰라. 그래서 아무런 그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 현미를 먹으면 현미가 암 치료에 좋은 모양이지. 자꾸 이렇게만 생각해. 생기 생각을 안 하면은 감동이 없어요. 자, 이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안 썩어요. 계란은 25도에서도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냉장고에 집어넣어 놔야 돼, 계란을. 그럼 냉장고에 있으면 왜 안 썩어요? 냉장고에서도 결국엔 썩어요, 안 썩어요? 결국은 썩어요. 결국은 썩어요. 냉장고에서는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나 썩는 속도가 좀 느려요. 왜? 냉장고 안에 온도가 낮으니까 부패 박테리아들의 번식 속도가 떨어졌어 그래요. 그래서 좀 늦게 썩는 거야. 그러나 계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콩. 콩 하나를 있어. 콩 있으면, 자, 이 노른자를 콩이라고 칩시다. 콩도 여기 씨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씨눈. 그 씨눈에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콩 썩어, 안 썩어? 썩어요. 콩을 썩지 않게 하려면 생기가 와야 돼. 생기가 오려면 콩을 어떻게 해주면 생기가 와요? 흙에다가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이렇게 여건을 맞춰줘야 돼. 온도도 맞고. 그래서 계란도 25도에서도 썩고 그다음에 26도에서도 썩고 28도에서도 썩고 30도에서 썩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 속도가 어떻게 더 빨라요. 그러면 더 빨리 썩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30도에서는 굉장히 빨리 썩어요. 이런 날씨에 요새 계란 내놓으면 뭐요?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서 34도에서는 너무너무 빨리 썩고, 36도에서는 후닥닥 썩고, 그런데 37도, 37.5도, 38도 이렇게 되면, 안 썩어, 이놈의 계란이. 여러분, 그렇게 더운 날씨에 계란이 안 썩어. 더운 온도에.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럼 왜 안 썩어요? 38도가 되면서 짜잔 하고 생기가 온다 이 말이야. 37도에서도 썩어요. 근데 38도가 되면 그 순간 생기가 오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반짝하고 켜지는 거야. 그 순간부터 안 썩는 거야. 38도에서 36도, 37도에서는 하루 만에 썩던 계란이 38도에서는 사흘이 지나도 안 썩어. 닷새가 지나도 안 썩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이런 거를 기적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기는, 생명은 기적을 탄생시킨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함성은 가능한 한 더 크게 질러야 돼. 아세요? 감동을 받고, 이야! 그렇구나. 이럴 때,
여러분 유전자에 생기로 말미암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뉴 스타트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그 생기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일어나지 않던 놀라운 치유라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금방 박수 친 두 분이 제일 치고 되고 싶어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야, 생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잖아요. 생기를 제일 많이 받으려면, 와, 진짜로 생기가 있네?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감동받고 흥분하고, 이러는 동안에 내 세포 안에서 있는 유전자들에게는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병이 치유가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상하게 자꾸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나는 나을 수 있을까? 나는 나을 수 있을까? 보세요. 이 생기 강의는, 저 라떼도 감동했어, 지금. 우리가 박수 막 치니까 막 자기도 좀 흥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감동이란 그런 흥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쳐져 나는 안 나을 것 같은데 저 이경원이는 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그런 부정적인 그 악령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잡신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거를 강력하게 뭐요? 의도적으로 거부해야 돼. 그럴 때 이제 생기가 뭐요? 생기가 있다. 그러면서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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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 생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열 번만 해보세요. 생기가 돌아온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뉴 스타트야.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는 신나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계란이 38도에서 며칠 동안도 안 썩어? 21일 동안, 21일이 지나가는데도 안 썩는단 말이야. 이것이 생명, 생기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기적이야. 그런데 안 썩는 것만도 기적이 아니에요. 안 썩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게 21일이 지나면 삐약! 한다고. 이 계란이 삐약해서 계란을 깨고 탁 나오는데 보면 이거는 병아리가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생기가 봐라 너희들 봐. 이게 내가 계란에게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탁 키우고 해서 하는 놀라운 기적이야.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생기를 보내주는 존재야. 내가 너희들의 유전자를 만들고 너희들의 유전자에게 생기를 보내서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가 깨달으라고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이거 한 현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관심 없어요. 38도를 해서 3주 동안 해주면 병아리가 된다. 끝. 그때 생기를 모르면 아무 재미가 없어. 그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 그래? 생기가 없이 병아리는 21일 동안 38도를 공급, 계란은 38도를 공급하면 병아리가 돼. 그거를 사실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만을 보면 우리는 생기를 몰라. 야, 역시 하나님이 병아리를 만드셨구나. 무엇을 보내서? 생기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래서, 이래서 우리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 과학적 사실에 불과하고 그 사실보다도 그 사실 속에 숨겨져 있는 뭐예요? 아, 그 생기, 아름다움, 진선미 이를 볼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구리들도 근데 개구리들이 딱 깨나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개구리가 깨나든 스트레칭을 하는 거야. 개구리가 얼어 있을 때는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딱 이제 녹아서 개구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딱 생기를 보내면서 스트레칭을 해. 그러면 개구리요. 그래야만 돼. 그래야만 개구리 몸속에 있는 모든, 모세 혈관들이 쭉쭉 뻗으면서, 이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하고, 이래서 다시 살리는 일. 그러니까, 참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와,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냥, 계란이 병아리가 됐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결국 유전자는 생기를 못 받기 때문에 유전자는 우리 유전자들은 어떻게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로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생기 있는 삶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뉴스타트의 주인공은 핵심은 뭐다? 생기다. 생기가 빠진 뉴스타트, 감동이 없는 뉴스타트는 이게 뉴스타트가 아니에요. 감동이 없는 뉴스타트를 식이요법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응. 뭐, 자연 치료, 뭐, 이런 일을 시작한 거야. 아시겠죠? 거기에다 생기가 들어가야만 이 자연 치료가, 자연 치유가 진짜로 하나님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콩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콩. 자, 여기 이제 콩이 안에. 콩 씨 눈 안에 여기 콩 유전자가 있어요. 자.
제가 어릴 때는요, 어렸을 때는, 군것질, 애들 군것질 할 게 없었어. 요즘 엄마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 옛날엔 그런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옛날엔 카페란 것도 없었고, 편의점도 없었고, 편의점 대신에 뭐가 있었게? 전빵. 전빵이 있었어. 그래서 그, 전빵에 가서, 그때는 사탕이, 응? 사탕, 눈깔 사탕이라고 했어요, 눈깔. 그래서 눈깔 사탕은 보통 사이즈고, 그 큰 사탕을 소눈깔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들의 꿈은 소눈깔 사탕을 입에 넣는 거야. 그거 하나 넣고 있으면 한 20, 30분은 뭐예요? 가니까. 20, 30분 동안은 천국이야. 소눈깔. 근데, 그래서 이제 소눈깔도 없고, 이제 그럴 때는 정 배고프면 콩볶음 먹었어. 그래서 콩이, 주위에 많이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호주머니에도 콩이 있고, 책상 위에도 콩이 굴려다니고, 책상 서랍에도 콩이 있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생기를 모르는 때였으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나 이 콩들이 놀랍다고 생각했어. 왜? 요것들이 막 쬐끄만, 콩알이 정말 쬐끄만해요. 이 쬐끄만 콩알들이 똑똑해! 왜 똑똑해요? 창고 호주머니 속에 있는 콩알이나 창고 책상 서랍에 있는 콩알들은 절대로 싹을 안 내. 그 요것들이 자기들이 어디 있는 줄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어디만 땅을 조금 파고 뭐요? 심어서 물만 주면 여기 싹이 나는 거야. 그 요것들이 땅이 어딘지 호주머니가 어딘지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상해서, 그때 우리 외삼촌이 계셨는데, 우리 외삼촌이 그 왕년에 그 부산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부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하여튼 이 천재적이에요. 맨날 공부만 해. 그래서 외삼촌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었어. 그래서 외삼촌한테 콩에 대해서 물어봤죠. 콩이 어떻게 지가 땅에 심겨졌는지,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지, 책상 위에 있는지 콩이 어떻게 아나? 라고 물어봤어. 그 우리 삼촌 그거는 모르더라고. 그렇게 공부를 잘해도 서울대학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 참, 저는 그 외삼촌이 너무너무 아까워. 그분은 수학과를 전공하라 그래서. 수학. 예. 여러분, 수학하는 사람들이 진짜 천재들이요. 예. 우리는 수학적 머리가 별로 없어. 우리는 달달 외고, 뭐, 이 정도 하는 머리지. 수학자들은 이게 뭔가 신들린 것 같아. 그래서 그 물리학도 수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애삼촌은 물리학, 수학.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야. 자식이 네 머리를 가지고 말이야. 수학을 해서 뭘라고 뭐 하려고 그래? 그 사실 그 당시는 수학해가지고 먹고 살 수 없고 그냥 뭐요?
뭐 중고등학교 선생밖에 안 돼. 근데 이분은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수학이라는 것을요, 연구해보면 희한합니다, 여러분. 신비로워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 우리는 뭐, 1 더하기 2는 3이 수학이라 그러죠. 아, 수학은 그게 아니야. 수학은 놀라워요. 그러니까 삼촌의 이 천재적인 뇌를 이해를 못하는 게 중요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학문이 뭔지 아세요? 법대야, 법대. 법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진짜 또 외워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삼촌은 참 왜 이런 걸 싫어해? 왜는 지겹게 생각해? 이게 굉장히 창조적이야. 외할아버지는 법대 가서 검사 변호 판검사가 되라는 거야. 삼촌은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네가 법대를 안 가면 학비 안 대준대. 그때는 뭐 장학금이라도 같은 것도 없었고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할아버지하고 타협을 본 게, 그래 네가 판검사가 되기 싫으면 의사라도 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의대를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공부는 잘 외워야 돼. 의과대학 들어가면. 근데 제일 많이 안 외워도 되는 게 무슨 과인지 아세요? 방사선과야. 방사선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적이야. 그래서 방사선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겨워가지고 우리한테 좀 방사선과도 지겨운 거야. 수학을 그분이 아마 수학을 전공했더라면 아마 노벨상감이라고 이제 수학이 있어야 이게 물리학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참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어린 상구가 그 외삼촌을 보면 너무나 존경스러워. 막 물어보면 다 알아. 뭐 물어보면. 예. 그러면 심지어는 삼촌 하늘은 왜 파래? 그러면 쫙 설명해 주는데. 예. 그래서 너는 어릴 때부터 외삼촌이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질문이 많았어, 제가. 그래서 질문하면 정확하게 다 설명을 잘했죠. 그래서, 자, 그랬는데, 자,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자라가면서 콩에 대한 의문이 안 풀리는 거야. 드디어 누구를 만나니까 의문이 풀려? 하나님을 만나니까 와, 이게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콩이 땅에 심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이 콩이 콩나무가 되게 하셔서 콩 하나를 심어가지고 콩 수백 수천 알을 만드시는 것, 번식시키시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여기 유전자가 있는데 생기가 탁 오면 그러니까 생기가 오려면 뭐가 맞아야 돼? 자 계란의 경우에는 온도만 맞으면 돼. 온도만 맞으면. 온도만 맞으면 돼. 온도 말고 나머지는
모든 여건이 계란 안에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 여러분, 저는 계란을 깨보고 여기 보면 안에 계란 막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요? 공기가 들어있어. 이 공기 주머니까지 하나님 만들어놨어. 여러분, 그 공기 양도 얼마만큼만 있으면 돼? 병아리가 숨 쉴 만큼. 병아리 지가 숨 쉬어봐야. 그렇죠. 그 정도. 그리고 탁 구멍만 빵꾸, 콕콕 쪼아서 빵꾸만 내면 이제 밖에서 공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기까지도 준비해놨어. 그래서 이런 글을 보면 참 이 창조주가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를 어떻게 딱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이 병 들어도 모든 병이 생기만 받으면 나을 수 있도록 각종 유전자를 다 세포 안에 준비해 두셨다고. 그래서 모든 질병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전자 변질을 회복시켜서 그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었던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 아리랑 고개만 낮춰주면 쉽게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해주는 물질 있어 없어? 다섯 가지 배웠잖아. 다섯 가지 물질. 그렇죠? 어? 생각 안 나요? 요 다섯 가지 물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게 되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충분히 생산하면 이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낮아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가 아주 쉬워진다. 이렇게 다 돼 있다는 사실이 이제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최근에. 근데 아직도 뭐를 인정을 안 해? 생기의 존재를 인정 안 한다. 이게 지금 치명적인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생기의 존재를 현대의학에서 인정해도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왜? 병원이 문 닫아야 그리고 모든 의사들이 뉴스타트 의사가 돼야 된다니까. 그럼 그 병원에 취직해서 벌어먹고 사는 간호사 뭐 얼마나 많아요. 이 경제가 무너져. 그래서 이 세상 시스템은 이게 그거를 뭐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래.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 근거가 아주 박약한 정말 우리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질병인데 그 유전자를 정상화 시켜주는 그 힘은 생기다. 이제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 약으로 하다 보니까 뭐 얼마나 복잡해졌어. 그러나 생기로 하면 너무나 간단해지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이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생기가 오는데 이 생기가 와서 이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줘야 돼. 맨 먼저 켜주는 유전자가 뭐게? 네, 뿌리예요. 네, 뿌리가 나와야 돼. 뿌리가 나와서 땅 속에 있는 뭐요? 물과 영양소를 빨아 올려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빨아 올리면 뭐를 만들어? 예, 떡잎을 만들어. 그래서 뿌리 유전자를 맨 먼저 켜줘. 그 1번. 그 다음에 떡잎 유전자 2번. 그러면서 여기서 뭐를 올려요? 네, 줄기를 올려요. 줄기. 줄기 3번. 예. 네. 그래서 줄기에서 뭐를 쳐야 돼? 가지를 쳐야 돼. 가지 4번. 그 다음에 가지에서 뭐를 만들어야 돼? 잎사귀를 만들어야 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꽃을 피워야 돼. 6번. 꽃.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나면 뭐가 나와? 열매를 맺도록. 7번.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유전자를 생기가 와서 어떻게 켜주게 돼 있어. 켜게 돼 있어. 자,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첫째, 콩이 어디에 심어져야 돼, 안 심어져야 돼? 심어져야 돼. 그래서 심어줘야 되는 이유는 흙 속에 있는 영양소와 수분을 어떻게 빨아들이기 시작해야만 돼. 그래서 영양소,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받아들여야만 돼. 그래서 이 영양을 이제 영어로는 nutrition이라고 그럽니다. 야, nutrition. 영양. 그래서 영양, nutrition의 N자를 따. 제가 지금 new start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양.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땅에 심었으면 물을 공급해야 돼. 물 안 주면은 안 돼요. 물은 뭐예요? water. 그다음에 꼭 뭐가 있어야 돼? 햇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햇빛이 있어야 돼. 이 빛이라는 것은요, 햇빛이란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빛. 빛. 여러분, 빛의 속도가 있어요. 1초에 얼마만한 거리를 달리게 돼 있어? 30만 킬로야. 1초에 30만 킬로를 걸으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야. 자, 여러분. 근데 이 빛이 희한해요. 빛이 너무너무 희한해요. 왜 희한하냐? 자. 여러분, 시속, 5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뭐, KTX 같은 거는 시속 200,
250km 좀 달릴걸요? 그렇죠? 달리는데, 아, 속도라는 것은 내가 서서 KTX 달린 건 250km 달려. 그렇죠? 근데 내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타고 KTX가 있는데, 달리고 있는데 KTX가 지나가면, 그거는 KTX 속도는 얼마예요? 150km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달리는 속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대한 KTX의 속도는 줄어요. 그래서 내가 200km로 달린다. 내가 200km로 달리는 다른 고속 열차를 타고 간다면 저기 지나가는 KTX는 속도가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300킬로로 달리고 있다면 KTX는 뭐예요?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속도는 각각의 속도에 따라서 내 자신의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속도는 나한테 어떻게 상대적으로 변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빛은 30만 킬로로 달려요. 1초에. 근데 내가 10만 킬로를 달리면 빛은 얼마나 빨리 달려야 돼? 20만 킬로로 달리는 거지. 근데 빛은 아니에요. 내가 10만 킬로를 달리거나 내가 서서 빛이 달리는 걸 보거나 다 같이 30만 킬로.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만큼 빛이라는 것은 지금 이 우주에 있는 햇빛 이런 빛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여러분. 그래서 빛은 상대적이 아니야. 빛의 속도는 절대적으로 30만 킬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가 10만 킬로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달려도 빛은 그래도 나한테는 그래도 30만 킬로야. 얼마나 웃겨요. 그럴 수는 없잖아. 여러분, 빛의 속도는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그래. 빛의 속도는 무선적이 아니다. 상대적이 아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는 어떤 경우에도 다 똑같아. 여러분, 저는 이거 배우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랬어, 저는. 왜? 빛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그런 존재다.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다른 것과는 달라. 그러니까 이 빛이, 이 콩도 땅에 심어가지고 햇빛 없는 곳에 캄캄한 데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유전자 안 켜죠.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들도, 뉴스타트한 우리들도 햇빛이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아세요? 저 햇빛은, 분석해보면,
그래서 햇빛은 또 동시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입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천사 얘기야. 천사들은 뭐요? 사람처럼 나타났다가 그러면 또 만질 수도 있는데 눈 깜짝 하면 어떻게? 에너지가 돼버려. 눈앞에서 사라져. 그런 영역. 그런 영역을 양자역학적 영역이라 그래요. 그 양자역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와, 하나님의 세계, 양자역학적 세계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미 어떻게 양자역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뭐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도 무엇과 무엇을 초월해서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에게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죽어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나는 내 몸은 없어졌을지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그 사랑이라는 그런 시공을 초월하는 그 영적 또는 신적 에너지. 그것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 아이고, 그 새끼 잘 죽었다.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이러고 죽으면 안 돼. 그러면 나는 진짜로 없어져 버려. 내가 그 사람에게 한 사랑.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성경 말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보통은. 서로 사랑. 이거를 우리가 깊이, 이거야말로 진리야. 영원한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 햇빛. 햇빛, sunlight.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절제. 절제는 영양이나 물이나 햇빛을 다 어떻게 적당히.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퍼먹여도 썩어요. 왜 썩어요? 왜 물 너무 많이 주는데 썩어요? 그렇죠. 생기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건강에 좋은 무슨 무슨 요즘은 엽산이란 것도 막 이거 뭐 비타민 C가 어쩌죠,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거는 왕창 먹어야 돼. 이런 거는 안 해야 돼. 자, 여기도 영양도 뭐예요? 야, 이거는 굉장히 좋은 비료야. 그래서 콩한테 막 드립다 처먹여 놓으면 콩이 과식을 하고 뭐요? 생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생기가 중요하다는 거. 생기. 그래서 물을, 영양을 너무 많이 공급해도 문제예요. 영양은 무조건 많이 섭취해라. 이거는 천만의 말씀. 그래서
물도 너무 많이 줘도 그렇고. 그리고 햇볕도 뭐요? 너무 많이 쪼이면 안 돼. 각 식물마다 적당한 햇빛이 있어. 그거를 알고, 그래서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 공기가 있어야 돼. 공기는 air. 진공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공기가 풍부하게 공급돼. 산소 공급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식물들은 병이 났다 하면 뭐만 하면 돼요? 요 다섯 가지만 하면 뭐를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 생기를. 그래서 생기를 풍부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 여건이라고 그래요. 기본 여건.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생기를 받기 위한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식물은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누스타만 하면 돼. 다섯 가지만 하면 돼. 자, 이제 이게 식물 차원을 넘어서 동물 차원이 되면 뭐를 해줘야 돼? 반드시 운동이 필요해. 운동은 필수야. 자,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았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물원에서 키우자. 그러면요, 여러분. 동물원에 잡혀온 암컷, 수컷 사자들은, 특히, 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수컷과 암컷이 이제 이렇게 이 교미를 해야 새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얘들은 새끼 안 만듭니다. 왜?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하려면 성적인 욕구가 발생이 돼야 돼. 그 성적인 욕구를 발생시켜주는 물질을 성호르몬이라고 그래.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여성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것도 생기를 받아야만 여러분 기분 나쁘다 막 너무 밉다 그러면 성적 욕구도 어떻게 죽어요. 성적 욕구도 어떤 경우에 더 하고 싶어? 기분 좋을 때야.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뭘 자꾸 찝쩍거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물원에다 가둬놓으면 사자도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운동을 못해. 사자들이 운동할 때는 언제 운동해요? 사냥할 때야, 사냥할 때. 얼룩말이 나타났다. 그 운동 격심하게 하죠. 노루가 나타났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모든 그 기본 여건이 갖춰져서 모든 그 성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들도 생기를 받아서 켜지는 그 여건이 구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동물원에 와서 사니까 운동할 수가 없어. 맨날 사람들이 갖다 주는 고기 덩어리만 먹고 또 자고 늘어지게 자고 그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를 키울 때 강아지들도 꼭 운동이 필요하단 말이야.
운동 안 하면 병들을 뿌려요. 유전자 꺼져가지고 생기를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당한 양의 과잉하게 하지 말고 적당량의 운동이 꼭 뭐예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놀러만 댕기고 있는지 적당한 양의 운동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서 켜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꼭 자기에 꼭 맞는 양 운동해 보면 알아요. 과로가 안 될 정도로 적당량의 운동을 꼭 매일매일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자기에 맞는 양을 찾아야 돼. 그래서 꼭 운동을 아주 착실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운동 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이제 피곤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야, 휴식을 rest라고 그래요. rest. 그래서 식물들은 누스타만 하면 돼. 누스타. 그 동물들은 뭘 해야 돼? 여기 이제 운동, exercise가 들어가서 new 뭐예요? new star를 해야 돼. 그 어떤 분들은 new start를 모르고 new star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물 차원이야. 자, 그러면 인간 차원으로 올라오면.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란 게 필요해요. 신뢰. 신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어. 신뢰. trust. 동물들은 믿지 믿을 필요가 없어. 왜 이제 이게 왜 인간에게는 신뢰라는 게 필요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야. 신뢰 없이 행동에 옮기면 지겨워. 내가 뭐라고 이런 걸 자꾸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사자니 동물들은 뭐 콩은 물론이고 콩은 강이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자 뭐 이 동물들도 뭐요? 강의가 필요 없어. 지금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강의가 필요해. 왜? 알아야 되니까. 아,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생기라는 것이 있구나.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사고력을 이해력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들어봐 진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들어보고 너희들이 선택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는 분 아니에요. 동물들에게는 동물들은 사고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기본 여건만 갖추어지면 그냥 유전자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나는 치유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행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물들은 뉴스타니까 신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물들은 병이 나도 여기 데려와서 강의실에 앉혀 놓을 필요가 없어.
라떼는 너무 머리가 똑똑해서 잠깐 강의를 들어도 들을 만큼 야 머리를 잘 굴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라는 어떤 거기다가 소위 감동 그렇죠. 아, 깨달음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결국 뭐가 존재한다? 예, 네, 생기가 존재한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 생기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이 생기를 가장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본적 뭐요? 여건,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주면 생기는 하나님이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공짜로 주셔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자기가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치유해 주시게 되어 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동. 저는 이거를 지난 45년간 강의를 해도 지겹지가 않아. 이거 못하게 될까봐 겁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한 2년 전인가? 그때는, 야, 이거 문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 그러니까 막 슬프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또? 그걸 아시는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와, 야, 이렇게 나가면 내년도 계속 할 수 있겠네? 하! 역시 하나님이 계시네. 아!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얼마나 오래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제 자신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운동할 것 꼭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기 싫다, 이런 거. 네. 그래서 꼭 하고, 또, 이제 여러분이 또 낳는 모습,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면 저는 주체할 수 없이 행복해. 그렇죠. 그래서 야 생기가 있다.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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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가